도로 2차선 접한 땅 3,480평이 몽땅 1,300만 원. 광인은 남동쪽으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3번 국도로 목적지까지는 차량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목적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서 5분. 여기가 목적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도로 2차선이지만 자동차는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목적물 앞에서 주변 모습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 아주 멋지지 않나요? 힐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변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우겨져 있는 부분이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적물이 접한 구구지 구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보존관리지역까지는 경사도 5에서 15도의 완경이 서지로 주변 전망도 좋았습니다. 전봇대 옆부분부터 토지 경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2차선은 6m 정도 접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 소장입니다. 오늘은 도로 2차선 접한 땅 3,480평이 몽땅 1,300만원, 평당 3,700만원 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으며 광인은 남동쪽으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농지가 아닌 임야로 전국 어디에서나 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법인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15평의 산림경영관리사까지 부담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 평수로는 15평까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벌써부터 확 땡기지 않나요? 오늘 물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해산 국립공원이 있으며 목적지에서 성주읍과 대가야 읍내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대구 하원까지는 차량 4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목적지에서 성주IC, 남성주IC, 고령IC, 해인사IC는 차량 20, 30분 정도로 차량 30분 정도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구 근교 도로 2차선 접한 싼 임야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물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33번 국도로 좌측편 아파트가 보이는 부분이 대가야 읍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2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곳은 덕곡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덕곡 초등학교를 지났으며 좌측편으로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주유소가 보입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어서 임야이지만 목적물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좌측으로 목적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300m, 걸어서 5분, 차량으로 1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방금 말해관을 지나쳤습니다. 여기가 목적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병리 1위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물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쯤에서 차를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목적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 조금 지나서 주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목적물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로 2차선이지만 자동차는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목적물 앞으로 목적물 앞에서 주변 모습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 아주 멋지지 않나요? 어때요? 이곳에서 주말마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기서 현장 영상을 보기 전 잠시 지적도로 토지 경계와 방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지나온 병리 1위 마을은 남동쪽 2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해관 아래쪽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목적물 주변으로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목적물 토지 경계로 남동측 하향의 부정형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1,504제곱미터, 평수로는 3,480평 정도이며 지목은 임야,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서 상단 연두색 부분이 농림지역이며 하단 연한 파란색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빨간색 부분이 농림지역, 노란색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으로 3,480평 중 220평 정도가 보존관리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은 구구지 구거이며 목적물 양옆으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목적물이 접한 도로 부분 지적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국군유지 도로로
목적물은 국군유지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도로 접한 면적은 대략적으로 6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위는 남동쪽으로 햇볕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적물 지원 고도는 120m에서 200m 정도이며 경사도는 대부분 30도 정도의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빨간색 부분이 15도 초과의 급경사로 되어 있으며 초록과 연두색 부분은 5도에서 15도 정도의 완경사지로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남동쪽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지도를 비교하면서 토지 경계를 살펴보니 토지 경계가 조금 차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아래쪽 분묘 옆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있지만 카카오맵 지도에서는 아래쪽 분묘 반 이상이 목적물 토지 경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는 청약을 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전체적 면적을 확인해봤지만 지도상으로 분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사가 완만합니다. 방금 말한 묘지가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묘지 옆까지 토지 경계로 표시하고 있지만 카카오 맵 지도에서는 반 이상이 목적물 토지 경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 측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지 뒤 일부분은 완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적물은 자연림 상태로 나무와 잡풀이 너무 우겨져서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무가 우겨져 있는 부분이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쯤이 보존관리지역의 완경사지로 보입니다. 여기는 목적물이 접한 구구지 구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곳으로 물이 흐르겠죠. 목적물 경사도는 정면으로 보이는 산으로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묘지 뒤편이 목적물로 보존관리지역의 토지로 보입니다. 현재는 나무와 잡풀로 인하여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나무와 잡풀만 제거한다면 묘지 주변처럼 완경사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횡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니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고령군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확인해보니 경사도 25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정도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독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입법인 자격으로 산림경영관리사 15평을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임산물은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산초나무, 밤, 두릅 등 다양한 임산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지 앞으로는 이렇게 평지 부분도 보입니다. 아쉽게도 이 땅은 오늘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옆 토지이지만 오늘 목적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카오 맵 지도로는 전봇대 앞부분까지 토지 경계로 표시하고 있지만 네이버 지도로는 전봇대 옆부분부터 토지 경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도로 2차선은 폭 6m 정도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사도를 지목해 보십시오. 도로 부분과 보존관리지역까지는 경사도 5에서 15도의 완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2차선이지만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은 도로이며 주변 전망도 좋았습니다. 어때요? 요 정도면 대구 가까운 남한의 힐링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주택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인 자격으로 산림경영관리사 15평 정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산림경영관리사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임업인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임업인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 내에서는 첫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인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둘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셋째,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넷째,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으며 5번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번 대초나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번 호두나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번 밤나무 5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9번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0번 연간 표고 자목
2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입읍일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읍일으로 등록된다면 소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면세 적용되어 경영에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및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불금을 통해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건축 허가 신고 없이 작업대기 및 휴식 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업 휴교자는 저리의 융자 지원과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업인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매 나옴을 끌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30748. 매각기일은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고령군 덕곡면 병리가 되겠으며 물건 종류는 임야로, 오늘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부담 없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1,504제곱미터, 평수로는 3,480평 정도가 되겠으며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3,796만 3,200원으로 평당 만원 정도, 현재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진행 중으로 최저가는 1,302만 1,000원, 평당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과 비슷한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8,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오늘 물건은 2017년도에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4명이 응찰하여 3,588만 8,900원에 평당 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찰 받고 7년 만에 다시 나온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최저가는 2,700만 원 정도인데 3,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뭔가 꼭 필요해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면 사전에 미리 입업인 자격이나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등기부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땡땡님이 경매를 치다가면서 하향 새마을 금고에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15일 하양 새마을 금고 건재단건이 말소 기준권리로 낙찰을 받으면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하고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7년도 경매 나올 당시 매각 물건 명세서 비굴안에는 임목 포함, 연고 민상에 분모 소기가 있음, 그리고 분모 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 비굴안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 황공사진과 2024년 황공사진을 비교해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 물건 면세서에 분모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은 대구 공교 도로 2차선 접한 땅 3,480평 몽땅 1,300만원으로 부담없이 나만의 힐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업 볼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업 팔고 여수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